네, 부진한 성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주 모처럼 만에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관련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혜진 현대차증권연구위원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오늘은 반등하고 있어요. 이 아모레퍼시픽 뭐 실적은 좋지 않게 나왔지만은 뭐 앞으로 개선된다라는 분석과 함께 반등을 하고 있는데 뭐 대표 화장품주들 3분기 어닝쇼크 기록한 가운데 다른 화장품주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3분기를 봤을 때도 화장품 전반적으로는 실적이 다소 부진할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가장 큰 이유는 그러니까 업종의 주요 채널인 면세랑 중국 현지에서 매출이 이제 업황 영향으로 하락했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앞서 실적을 발표했었던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시장 기대보다 낮았던 면세 매출 규모 때문에 이 기대치가 그 시장 대비해서는 아쉬운 실적 기록하는 원인이었고 또 어제 실적을 발표했었던 아모레퍼시픽도 숫자로는 컨센서스를 하회했는데 중국 적자 축소폭은 컸지만 역시 면세를 포함한 국내 매출이 부진해서 이익이 축소됐습니다. 이외에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화장품 업체들이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근데 업종 특성상 아무래도 중국 시장 노출도가 굉장히 커서 현재 업황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현재는 3분기까지도 국소적인 락다운이 이어졌었기 때문에 소비가 그 기대한 것보다는 더디게 회복이 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실적 부진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제 오는 11일이죠. 이 중국의 광군제가 열립니다. 보통 과거에는 이 광군제 수혜를 좀 받기는 했었는데 이번에도 이거에 따른 영향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이제 업종 중에서는 사실 가장 큰 소비 행사지만 이번에는 그 광군제 이벤트 자체만으로는 반전을 깨기 좀 어렵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가장 큰 이유로는 3분기까지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 현재 약화된 소비 심리가 4분기 들어서 뚜렷하게 회복이 되는 걸로는 파악이 되고 있지 않고 실제로 이제 중국에 현재 진출한 한국 ODM 업체들의 3분기 수주 동향을 봤을 때도 이런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광군제 자체 수요도 예년 대비해서 는 좀 다소 약화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또 그 광군제 행사 기간에 한국 화장품 브랜드가 예년 대비해서 이제 경쟁 브랜드 대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10월 24일부터 그 선판매 기간 성과가 이제 나왔었는데 그 브랜드 매출 순위에 사실 한국 화장품 업체들이 오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LG생활건강의 후가 그 양호한 순위를 유지했던 거랑 비교를 했을 때는 아무래도 현 시점에서는 중국에서는 국내 브랜드의 소비 다소 이제 위축됐다 이렇게 체감이 되고요. 그래서 중국에서의 소비 부양 정책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소비 진작이라고 하면 보통은 중국 소비에서 가장 큰 그 비중을 차지하는 가전이라든가 IT, 자동차 쪽에 카테고리 혜택을 주는 식으로 진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화장품 소비에서는 크게 기대라는 포인트는 아니었는데 만약에 이제 현재 제로 코로나 기조가 조금 완화될 수 있다고 한다면 유통 트래픽 회복이 되면서 소비자 업체에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보수적으로 봤을 때 내년 2분기 이후에 현지 소비가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상반기까지는 그러니까 한국 화장품 업체들의 매출에 대해서는 다소 보수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먼저 선반영하기 때문에 업종 주가는 이보다 먼저 반응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업종에 대해서 이미 탑다운 관점이나 바텀업 관점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우려는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고 실적 개선 여지를 확인하게 되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고 하면은 투자 센티먼트가 크게 개선이 될 수 있다. 사실 오늘 화장품 업종 주가가 지금 오르고 있는 이유도 그러니까 어제 실적 발표를 한 아모레퍼시픽이 숫자상으로는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 중국 수익성 개선이 빠르게 예상보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센티 개선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화장품주 하면은 이 중국의 영향을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중국 의존도가 꽤 높았는데 최근에 보니까 뭐 아모레퍼시픽이 이 미국 브랜드도 인수하는 등 이 화장품 업체들 이 미국이나 일본으로 좀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은 좀 중국 의존도를 높이면서 이런 사업 다각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긍정적인 이벤트고요.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첫 번째는 이제 화장품 아무래도 중국 시장에서 외형 성장이 좀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추가적인 실적 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점이랑 또 하나는 성장성이 강화되면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 말씀하신 아모레퍼시픽의 타타포 인수 그 자체로는 연결 실적에 반영이 되는 부분 사실 크지 않을 것이다. 매출 규모가 작은 걸로 저희가 추정이 되기 때문에 예. 다만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 이외 지역에서 사업 영향을 강화해야 되는 저희 한국 브랜드 업체들의 지금 현 입장을 고려했을 때는 현지 업체를 이렇게 인수함으로써 현지 노하우를 습득하거나 유통 채널을 확보해가면서 장기적으로는 예. 실적 성장성 강화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고요. 또 중국 외 지역에서의 성장성이 강화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낮아졌던 업종 밸류에이션이 다시 한번 리레이팅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의류주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의류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화장품주보다는 조금 상황이 나은 상황이잖아요. 그럼 주요 의류 업체들 3분기 실적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의류주들은 상대적으로 3분기가 성수기에 속하는 분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실적 모멘텀이 좀 양호한 편입니다. OEM 업체들 같은 경우도 성수기 효과에 환율 효과까지 더해져서 견조한 이익 모멘텀이 계속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의류 브랜드 업체들도 지금 국내 거리두기 완화 효과로 내수 판매가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F&F같이 중국 비중이 높은 업체도 현지에서 양호한 실적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의류주 하면은 많은 분들이 뭐 꼽으시는 게 이 F&F 쪽을 꼽으시더라고요. 뭐 실적도 괜찮고 뭐 중국 매출 개선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F&F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추가 상승 여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나 중국에서 F&F가 모두 양호한 매출 성장을 기록하고는 있지만 예. 사실 중국 시장이 실적 성장의 핵심이고 과거에 저희가 15% 마진하던 업체가 30%까지 마진이 개선된 거는 중국에서 빠르게 매장 수가 증가한 영향인데 그 매장 수가 작년에 누계로 500개, 올해 800개 진출할 걸로 예상이 됐지만 지금 이미 3분기 말 기준으로 800개 돌파한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4분기 50여 개 점이 추가 출점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내년에 또 그 출점 속도가 올해 대비해서 크게 줄어들 걸로는 보고 있지 않아서 300여 개 점 정도 추가 출점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F&F는 내년 실적을 보고 봤을 때는 실적 대비 밸류에이션 부담이 10배 미만으로 낮아지게 되는 상황이라서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연결 실적으로 반영될 이벤트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글로벌 소비 둔화 우려 때문에 예. 전반적으로 저희 업종 주가가 자가치 조정을 받은 구간이지만 올해 이후를 봤을 때에도 현 시점이 F&F 주가 가장 크게 조정이 받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화장품주와 의류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혜진 현대차증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